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og.com 네. 군바리와 부조리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군대에서 빼먹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또 부조리 중에 하나죠. 바로 PX와 관련된 겁니다. 네, PX 음식, 네, 강제로 먹기. 네, 이런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교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신병교육대는 뭐 하는 곳이죠? 여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군, 뭐 여러분 그 군인과 사귀었거나, 현재 사귀고 있는, 또, 혹은 예비역 오빠들한테, 거의 반강제적으로 군생활 얘기를 들었던 또 여학생들은 또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신교대에서는 신병교육대죠? 신병훈련 받는 데에서는 여러분 먹는 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것도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콜라도 한번 사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X 자체를 이용 못 하거든요. 신교대에서는 원래는 PX 자체를 저기 이제 뭐 조교들이나 사용할 권리가 있고요. 일반 병이니까요. 신병들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이 있어도 절대 PX를 갈 수 없습니다. 가끔 이제 뭐 잘했을 때, 정말로 뭐 그 분대가 막 잘했거나, 그래서 어떤 상으로 이제 막 그 PX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막 상으로 이제 줄 때는 있지만, 그 외에는요, 그 격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가 이제 뭐 군대 부조리만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까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짧게 짧게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 2회나 3회 중에 한 번은 군대의 장점들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좋은 거 많아요. 여하튼, 여러분, 근데, 군대에서 결국은 우리가 사회에 있을 때 못 느꼈던 거, 사회에서 너무 당연히 누렸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입니다, 당. 즉, 설탕이죠, 설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당을 섭취하고 살았는지, 군것, 쉽게 말하면 군것질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는 군것질을 거의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군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초코파이일 텐데요. 여러분, 그 초코파이에 왜 이렇게 군인들이 환장하냐면요. 사실 초코파이 자체가 이미 거의 이제 고유명사였고, 군대의 고유명사적인 어떤 상징성도 갖고 있지만, 사실 이제 초코파이 어떤 그 달콤함, 여러분 굉장히 자극합니다. 여러분, 신교대 가시면, 뭐가 가장 힘드냐면요. 밥을 매끼 먹습니다, 매끼. 여러분, 사회인들은요, 사실 밥을 3끼 다 챙겨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제 시간에 3끼를 다 챙겨 먹는 게 군대입니다. 근데 그 다 챙겨 먹는 거, 다행히 이제 신교대 때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억지로 먹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훈련을 열심히 시키니까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고파서 먹기는 잘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교대에서 3, 4일만 지나도 우리는 바로 뭐에 허덕이게 되죠? 바로 이 단 거에 환장합니다. 갑자기, 내 몸에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싸제생활에서 들어왔던 그 수많은 이 당이 섭취되지 못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막 사이다, 음료수는 막 물은 이제 지겹고 사이다 마시고 싶고요. 그렇죠. 뭐 또 막, 심지어는 막 뭐 전염병 걸린다고 막 물도 막 여름인데 뜨거운 물 막 끓여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시원한 사이다, 탄산음료 먹고 싶고, 또 과자도요. 짠 과자는 사실 생각 별로 안 나요. 솔직히 과자 군빵, 아까 건빵 주잖아요, 건빵. 그러니까 건빵에서도 건빵보다는 일단은 별사탕이 더 먹고 싶고, 이제 어쨌든 이 초코가 가득한 여러 가지 당분이 막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교대 6주 동안 마음 놓고 정말 맛있는 단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아마 군대가 좋아졌어도 PX 이용이 그렇게까지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지금부터죠, 여러분.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 어떤 권리가 생긴다? 어쨌든 이제 나도 그 소대의 막내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PX를 선임들이 최소한 이제 뭐죠? 사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군대가 서열별로 보면요. 이등병은 PX를 자발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지금도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 자대에서, 물론
그러니까 규칙은 뭐죠? 당연히 군대 내에서는 이등병도 PX를 마음껏 자유시간에 갈 권리는 당연히 있죠. 권리는 원칙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군대는 원칙과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회입니다. 우리 현실 사회도 그렇죠.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이 현실에서 그렇게 실현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괴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 상급 부대는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뭐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등병이 당시에 자발적으로 아 너무 돈은 있으니까요. 돈은 이미 있으니까 월급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 단 거 먹고 싶다라고 해서 쉬는 시간 그죠? 말 그대로 일과 다 끝나면 여러분 어쨌든 자유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 PX 못 갑니다. 혼자서는 절대요. PX를 누가 데려가야 됩니다. 선임이 예,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유치원생 어린 아이를 혼자 야, 너 슈퍼 가서 뭐 사 먹고 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 특히, 요즘 위험한 세상이니까, 특히나요. 한 네다섯 살 먹은 자기 자식을 혼자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군대에서도 이등병을 혼자, 신병을 이렇게다가 PX로 보내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신병의 손을 잡고, 알겠죠? 신병의 손을 잡고, 이제, 사주려고, 사주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신병에 의해서 PX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자대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럼 사실 자대가 처음 들어가자마자 정말 지옥이죠. 자대가 들어가면 정말 지옥 같은 생활.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군과 암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지옥이 시작되지만 그 지옥 가운데서도 어떤 탐욕,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 탐욕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거에 대한 어쨌든 그 욕망이 막 용수 숨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신병이 들어오면요. 선임들이 사줍니다. 예. 그 분대 선임들이 돈은 그때 쿨하게 씁니다. 아껴 쓰진 않아요, 여러분. 그때 신병 들어오면 아 정말 여러분 큰 돈 써가지고요. PX에서 파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분대 전체 회식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행복합니다. 예. 이건 경험해 보신 분 알 거예요. 그래서 PX에 갈 때 여러분 그 희열, 막 먹고 싶었던 게 막 눈앞에 쫙 펼쳐져 있거든요. 신병 교육대에서 계속 먹고 싶어서 막 노래를 불렀던 식품들이요. 근데 그때 선임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선임들은 쫙쫙 잘 깔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이스크림부터요. 탄산음료 기본이고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뭐 과자들 온갖 과자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상징이죠. 진짜 사람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냉동식품들이 있습니다. 사회인들은 절대 냉동식품 이렇게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지 않잖아요.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면 해먹었지. 근데 이제 군대는 말 그대로 여러분 뭔가 외식할 게 없다. 외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외박하지 않는 한 외식한 외식 요리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냉동식품들이 고급 음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북 날에는 특히 이런 냉동식품들을 많이 사 먹죠. 근데 이게 신병 들어올 때는 특히나 거하게 쏩니다. 분대장이 됐든 뭐죠? 뭐 부분대장이 됐든 간에요. 그러니까 넘버 원, 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맛있는 걸 사주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신병 환영회 때뿐만이 아니라 종종 있어요. 신병이나 이등병 이렇게 할 때. 문제는 여러분 정말 한상 가득 차립니다. PX를 정말 털어버릴 것 같은 기세로 어마어마한 과자들이 배치되고요. 아까처럼 어마어마한 냉동식품 그리고 아이스크림 뭐 음료수 쫙쫙 빨리거든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행복한데 여러분 혹시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알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쉽게 얘기하면 한계효용의 체감의 법칙을 정말 이 순간에 아주 급격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분 아까 방금 얘기했죠. 우리는 신병은 뭐예요? 굉장히 단 거를 너무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했죠. 근데 재밌게도 인간은요. 아까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를 처음 마실 때가 제일 맛있겠죠. 그죠? 두 개 먹을 때도 맛있어요. 왜? 그동안 못 참았던 욕망이 크니까. 몇 주 동안 못 먹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먹을 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배가 점점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점점 그 아이스크림의 가치가 그 단 것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효용이 점점 감소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점차 둔화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군대는요 이걸 극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뭐랄까 쭉 그래프가 올라가다 말고 왕곡선을 가다가 나중에는요 수평선까지 갔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제 더 먹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단계. 근데 군대는 더 나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괴로워지는 단계. 그러니까 이건 사회에서 경험 못하죠.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야, 나 오늘 배 터지게 먹었어 라고 해도요. 솔직히 그 배 터지면 어디까지예요. 정말 막 눈물 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먹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먹을 때 분명히 어쨌든 배가 풀어 터질 것 같지만 내가 이 먹음으로써 어떤 효용이 느껴진다. 어떤 맛에 대한 기쁨이 느껴진다까지 먹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는 뭐죠? 이 이등병을 시험합니다. 선임들이. 충성도에 대한 시험이죠. 그래서
다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임들은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병장부터는 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충분히 자신들은 필요할 때마다 사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미 먹을 때도 여러분 병장 정도 되면요 그렇게 막 처먹지 않습니다. 막 개걸스럽게 먹지 않고요. 딱 그렇게 엄청 차려놓은 상황에서 이게 분대장이나 이제 말 그대로 이 병장급들은요 그 음료수도요 탄산 안 먹어요. 고급스러운 거. 뭐죠? 그 우리 때 유명했던 콜드였죠. 콜드 오렌지 주스 이제 고급 오렌지 주스, 고급 포도 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에 그건 PX에서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콜드 같은 거 하나 쪽 빨고 과자 같은 거 살짝 살짝 먹어주고 그런 어떤 엘레강스가 있는 게 분대장이나 이 병장급시죠. 그리고 이제 개같이 먹는 건 이제 일병들 그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등병 신병들이죠. 그러니까 막 개같이 달려서 먹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가다가 선임들도 배부를 거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많이 시켰으니까. 그럼 이제 점점 하나둘 손을 뗍니다. 손을 떼고 이제 잡담을 나눠요. 그러면 누가 계속 먹어야 된다? 계속 밑에 있는 애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기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먹을 거 남겨가지고 짱방 하나 딱 걸리면 그거는 오히려 더 깨져요. 특히 냉동식품 같은 거 이거 여러분 썩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짱박아요? 결국은 그냥 그 PX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슬슬 어때요? 신병이었던 저도요, 막 먹는데, 처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마침 같은 분인데, 어쨌든 신병이라고, 신병들 모아다 놓고 아마 같이 졌던 기억이 나네요. 제 동기들과 같이 먹었는데, 처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셋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무서운 얘기를 하죠. 씩 웃으면서, 여러분 되게 평화로운 웃음을 지으면서요, 간사할 수도 있지만, 평화로운 그 음흉한 웃음, 미소를 띄우면서, 그쵸, 선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맛있지? 뭐 이게 다 먹어야 돼. 남기면 죽어. 이런 얘기를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색이 되는 거죠. 분명히 아까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요 하나하나 냉동만두를 하나 먹을 때마다 정말 계속 목구멍에 탁탁 얹히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나올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꾸역꾸역 먹습니다. 계속 꾸역꾸역.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제 군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을 몇 번을 꼽을 때 바로 이 음식 고문을 뽑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저는 이제 실제로 구타를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제 동기나 제 선임들도 사실은 이제 그 구타 경험이 있는데 구타를 당한 경험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다행히도 운빨이 좋아서인지 맞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 기합이야 당연히 뭐 군대는 엄청 많이 받는 거니까. 근데 진짜 저건 제일 힘든 게 오히려요. 예. 차라리 맞고 말지 이 음식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세상이 노래집니다. 울고 싶은 거 있죠. 남자인데 정말 이 먹다가 정말 울고 싶고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집니다. 막 뭔가 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욕구와 함께 그렇죠. 근데 차라리 여러분 저희는 다행인 케이스라고 좀 들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왜 음료수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선임들이 좀 더 짓궂다라고 하면요 음료수 안 사주고 예 먹을 것만 사줍니다. 음료수는 빼고. 음료수는 빼고요. 그러니까 마시는 게 있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마시는 거 빼고요. 제일 잔인한 그 저기 소대나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요. 차라리 저희는 다양하게라도 먹었죠. 다양한 과자, 뭐 냉동식품.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먹고 싶었던 욕망을 다 채우긴 채웠잖아요. 물론 채우는 거는 한 15분, 20분에 불과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고행이었지만 여러분 진짜 가장 큰 고행은 뭐냐면요. 초코파이를 그냥 두세 통을 사줘가지고 다 먹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신병이 뭐라고 해요? 초코파이가 가장 먹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도 용기 있게. 그러면 그 초코파이만 어마어마하게 사주는 선임들도 있습니다. 돈도 애키고 예, 그리고 후임 괴롭히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그죠? 또 저희 선임들 실제 사례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 그때 다행히 저희 동기들은요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정말 그 위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진짜 계속 숨이 삑삑 나오면서요 배 움켜잡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점호 청소하려고 막 복귀했었거든요 PX에서 어둑어둑할 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희 소대 막사로 복귀할 때 정말 토할 것 같은 그 기분을 안고요. 그래서 점호 청소할 때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배가 지금 너무 아파서 너무 그 배불러서요 이미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밤에 설사를 적작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저희는 정말 행운의 케이스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건 그 후임들을 굴욕을 맛보게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임들 케이스에도 음료수도 안 사주고 핫브레이크 있죠, 여러분. 심지어 초코바를 한 통, 두 통 이렇게 사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매이는 초코바를 한 통, 두 통 먹다 보면요 언제까지 토할 때까지
예. 어쨌든 위를 비집고 결국 초코바를 다 토해낼 때까지 먹인다고 합니다. 예. 그랬던 적도 많았고, 여러분 그래서 군대 다녀온 사람은 사고사고리로 다 한 번씩 들어봤죠? 이거 사실 군대에서도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선임들이 먹을 걸 사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강제로 먹이는 건 당연히 절대 금지되어 있는 내무 부조리 중에 하나인데, 이건 여전히 아마 자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정말로 이걸 강제로 먹다가 식도가 막혀서 죽는 사례가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아, 물론 이걸 매년 엄청 많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한두 건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겠죠? 그냥 너무나 허무하게, 그죠? 그냥 선임들의 장난인데 이 장난이 사실 굉장히 잔인한 장난이고, 그걸 통해서 그 굴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꾸역꾸역 먹다가 이걸 다 못 먹으면 정말 여러분 못 먹으면 여러분 이게 내 육체 못 받으니까 못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죠? 예, 군대 가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 분위기입니다. 집단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집단의 어떤 전통, 집단의 어떤 이 서열, 집단의 어떤 이런 강한 권력적인 어떤 권력의 어떤 이 그 힘은요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눈에 막 보이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이미 몸으로 감지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깨고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예, 신병은 많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군생활 꼬인다고 표현하죠. 네,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씁쓸하고 무서운 얘기죠. 먹다가 죽는, 군대 가서 허무하게 뭐 훈련 받다가, 그죠? 차라리 뭐 북한군과 싸우다 죽으면 여러분 차라리 예, 국립묘지에도 묻히죠. 그죠? 먹다가 식도가 막혀서 죽는 경우, 저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선임이 됐을 때 이제 이런 걸 없애긴 했는데요. 이런 걸 못하게끔. 그죠? 사실 저희가 돈도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많이는 못 사주는 시절이기도 했지만, 네, 굉장히 안 좋았던 부조리를 제가 기억했기 때문에, 군대에, 어쨌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언젠가 완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소대 완고나, 어쨌든 실세가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제 동기들도 마침 착한 동기들이어서 이런 어떤 악습들을 저희 소대만큼은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소대의 부조리까지는 막기 쉽지 않지만 저희 소대 내에서 실세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요 이런 부조리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가 옛날에 당했던 만큼 나도 해야 돼 라는 어떤 그 억울한 심정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례가 군대에서의 독특한 사례 같지만 이런 부조리가 나오는 구조만큼은 우리 현실 사회에서 고스란히 있다는 건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어쨌든, 심지어는 뭐 중고등학교 일진 애들부터 시작해서 항상 입단식을 한다거나, 그죠? 운동 서클들도 쓸데없는 입단식 있죠? 그래서 막 정말 막 구역질 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발식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회사 문화도 마찬가지죠. 회사에도 강제로 여사원들 술 못 마시는 거 알면 더더욱이 더 달라붙어서 억지로 마시게끔 하는 이런 문화들이 한국 사회에 사실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역시 극단 현상을 보여줬던 예, 군대의 부조리였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사례는 요거 하나지만 한 가지만 딱 다루고요. 예,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다음 케이스 때는 어떤 걸 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두 번째 시간이죠. 군발이와 부조리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